안녕하세요. 박성웅TV의 성웅입니다. 안녕하세요. 성웅진입니다. 자, 오늘은요. 바로 안바뜯기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힘들게 안바까지 갔는데 힘센 사람이 이렇게 막 버티고 그래가지고 버티는 게 얼마나 슬픕니다. 물론 너무 힘세면은 또 안 될 수 있지만 기술적으로 한번 안바를 버틸 때 푸는 방법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안바 자세에서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 안바를 버티는 몇 가지 유형이 있겠죠? 이런 S그립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서비스 그립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아는 그립이 있을 것이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우선 이제 S그립하고 요 서비스 그립은 거의 비슷해요. 빠지는 게. 자, 우선 보겠습니다. 이렇게 S그립이 돼 있어요. 그러면 우선 잘 보시면 이게 똑같아 보이지만 방향이 있어요. 딱 이렇게 걸려있죠? 그러면은 이쪽은 고리가 엉키는 방향이 있고, 그 다음에 반대쪽은 고리가 풀리는 방향이 있습니다. 이쪽으로 가면 고리가 이렇게 되어있죠. 그러면 이쪽으로 가면 고리가 오히려 풀립니다. 근데 반대로 이쪽으로 가면 고리가 풀려요. 그렇죠? 이 고리 방향을 잘 보셔야 돼요. 지금처럼, 여기 보시면 지금처럼 손이 이런 모양으로 되어있을 때는, 자, 이쪽 손을 잡으신 다음에, 그리고 이제 제일 많이 하는 게 이 팔꿈치 잡고 이렇게 땡겨도 절대 안 풀립니다. 이렇게 하면 이게 하면은 저 힘만 들지 이 팔은 절대 안 풀려요. 그래서 지렛대를 써야 되는데 이쪽에다가 힘을 쓰는 게 아니라 이 손목 쪽에다 힘을 써야 되는데 방향을 잘 보셔야 돼요. 이게 손등이 위를 보고 있는 방향 쪽으로 손을 넣으셔야 돼요. 지금 이 상황에서 이렇게 넣고 뜯으려고 하면 고리가 강화돼서 다 안 뜯깁니다. 그러니까 손을 이렇게 되어있을 때는 이렇게 넣어서 그 다음에 내 몸 쪽으로 최대한 바삭 끄는 다음에 고리가 풀리는 방향 쪽으로 놓은 다음에 부셔야 돼요. 더블리스 그립도 마찬가지예요. 더블리스 그립도 잘 보시면 고리가 엉키는 방향이 고리가 이렇게 풀리는 방향이 돼요. 고리가 이렇게 하면 풀리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이 방향이 되겠고 그 다음에 반대로 이렇게 되면 이 방향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쪽 방향이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처럼 서비스 그립이 이렇게 돼 있으면 방향을 잘 보세요. 손 방향을 잘 보시고 지금 보면은 풀리는 방향이 얘는 일로 얘는 이쪽으로 가면 풀리겠죠. 이게 이렇게 되면 풀리겠죠. 이미 손의 방향을 잘 보시고 이 방향. 자, 우선은 고정하는 걸 하나 만들어볼게요. 팔꿈치 잡아서 몸에 딱 붙이시고 딱 붙이신 다음에 이 반대 손이 팔꿈치 라인이 아니고 여기 들어가서 손목 쪽 항상 손목 쪽 방향에다 힘을 주셔야지 이게 풀리지. 여기서 아무리 당겨봤자 여기 힘이 안 들어요. 얘는 이제 풀 수가 없어요. 때문에 먼저 여기다가 상대방이 팔을 빼지 못하게 딱 고정해놓고 두 번째 손이 손목 쪽으로 딱 안아서 만약에 이제 도복이 있으면 도복 같은 걸 딱 잡아주시면 좋겠죠? 그래서 하나 잡아서 눕는 방향 이쪽이 아니고 풀리는 방향 쪽으로 다시 올라오시면 S 그립하고 S 그립은 방향을 풀리는 방향을 잘 보고 누우셔야 돼요. 근데 이제 제가 만약에 안바를 했을 때 이쪽 손이 들어가 있었는데 이쪽 손을 딱 해서 안바를 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이제 제가 이쪽 손을 넣어서 당기려고 하면은 여기에 안 되죠. 방향이 다르잖아요. 그죠? 이쪽 손을 당기면 안 돼요. 이쪽 손을 당기면 안 되고 반대로 하셨는데 손을 바꿔서 손을 연결하신 다음에 링크 넣으신 다음에 한 번에 슉 옮기시면 손에 그 여배 없이 이렇게 앉고 빼고 앞으로 빼고 앞으로 하시는 거 잡은 다음에 슉 연결해 주시면 내가 만약에 이쪽 손이 필요하다 그러면 슉 한 다음에 그러시면 방향을 잘 보세요. 방향이 이쪽으로 끌어야 되는지 아니면은 저쪽 걸리는지 이걸 잘 판단하신 다음에 그다음에 다른 방법을 또 가르쳐줄게요. 여기서 또 이렇게 해서 다른 방법이라면은 이렇게 당긴 다음에 이렇게 당기면 이 그립은 안 풀려요. 이 그립은 안 풀리는데 이 팔꿈치가 살짝 따라오거든요. 안 따라오면 발로 살짝 이렇게 보여주세요. 그러면 이게 오히려 이렇게 텐션이 있어야 힘이 생기는데 이렇게 당기고 모아주면 텐션이 약해져요. 이렇게 모아서
부시는 방법도 있어요. 다시 잡은 다음에 이거 한번 힛 살짝 딸려줘. 발로 흔들고 해보시면 이게 이렇게 당기면은 텐션 힘을 딱 주는데 이렇게 같이 갖고 오면 열려요. 그래서 힘을 주게 좀 힘들어요. 당기고 발로 흔들고 가져와서 이렇게 푸시는 방법도 있어요. 자, 그것도 이 그립도 마찬가지예요. 이 그립도 이 팔꿈치를 이렇게 요 이 손보다 우선은 손이 이렇게 만약에 내가 꺾을 손이 위에 있잖아요. 위에 있으면 간단해. 위에 있으면은 요 큰 손 넣어서 꺾으시면 이렇게 돼 있으면 요 사이로 손 넣어서 내가 안으로 넣고 이 남도에서 이런 데 푸시면 들어가요. 손가락 들어가니까 집어넣은 다음에 표면이 풀려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위아래로 바뀌었을 때. 위아래로 바뀌었을 때도 안 돼요. 위아래로 바뀌었을 때는 똑같이 이렇게 당기다가 손 아래. 이거를 당겨 풀릴 것 같지만 오히려 이쪽으로 가서 얘를, 얘보다 윈스는 안 돼요. 얘보다 아래. 얘보다 아래서 이렇게 당기면서 얘를 이렇게 긁어 오시는 거예요. 의외로 잘 풀립니다. 이렇게 아래로 힘을 쓰고 반대쪽으로 이제 아래 있으면은 뜯기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기 두, 왼손보다 아래로 그 다음에 몸쪽으로 끌고 와서 이렇게 손을 꺾이듯이 이렇게 들고 오시는 거예요. 이게 조금 남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남게. 그리고 이게 이렇게 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어? 한번 하다가 손이 이렇게 아래로 손이 남죠 지금? 손이 이렇게 만들어서 꼬다리가 두 몸에 딱 펴지게 그러면은 무시하고 그 다음에 네, 최고의 수단인데요. 절대 안 뛰기는 사람이 있어요. 팔이 진짜 센 사람은 아무리 당겨도 안 돼요. 그럴 때는 공간만, 이쪽 공간만 살짝 만들게요. 이쪽. 이렇게 공간. 공간이 좀 확보되면 이 다리를 이렇게 찔러놓으면서 찔러놓고 반발할 것처럼 당기면서 이 다리 열어주고 이렇게 그러면 상대방이 제체 라인을 안으로 쑥 넘어옵니다. 당기다가 다 안 될 것 같으면 공간 공간만 좀 만들고 밑에다가 발을 이렇게 찔러놓고 안마할 것처럼 당기면서 당기면서 이 다리를 열어주세요. 이렇게 여기서 트레이너 쭉 하시면 되고 안마하고 지방하게 오늘 한 자리에서 많이 말합니다. 이용하시길 바라고요. 아마 버텼을 때 끼였습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훈TV의 박성훈 박성훈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